이건 무슨 뭐 캠핑카 전시장인가요? 이건 뭐죠? 주차장! 아, 이런 건 좋네요. 너무나 상가주택으로서 리스크가 조금 크다. 깔끔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. 랜선답사 첫 시간, 오늘은 최근 공고가 마감된 충남 아산시 탕정면 내곡리 탕정지구로 떠나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가격부터 짚어볼까요? 큰 필지는 95평 5억 4,200, 작은 크기는 83평일 때 5억 1,300, 그러니까 평당 570에서 620만원에 책정되어 있네요. 벌써 기존에 분양받은 땅에 피를 좀 붙여서 올려놨네요. 똑같은 상가주택지 평당 892만원, 여긴 992만원입니다. 거의 900에서 1000이니까 아까에 비하면 많이 비싸죠. 아, 물론 이건 1호선 탕정역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이겠죠. 그럼 조금 빠지는 곳은 어떨까요? 아하, 여기도 똑같이 3층 되는 점포주택, 가격은 평당 841만원이네요 결국 최초 570에서 620에 가족하시면 완전히 로또 맞는 건 맞는데, 이거 피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참고로 이 가격, 여기와 거의 유사한 초역세권이면서 서울과 더 가까운 운정 GTX 앞동네와는 삐까삐까합니다. 마을 생김새를 한번 볼까요? 길쭉한 형태로 가운데 길 양쪽으로 필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 동서남북 사방 뻥 시원하게 잘 뚫렸고요. 경사도 거의 없는 평지네요. 로드맵 들어가 보죠. 자, 이쪽이 동쪽, 이쪽이 서쪽. 그럼 건물은 대체로 동향 내지는 서향으로 자리를 잡겠군요. 또 이 그림으로는 좀 안 보이지만 이 아래 하천이 하나 있어서 이 주변으로 약간 힐링 라이프도 가능합니다. 그나저나 와, 이건 무슨 뭐 캠핑카 전시장인가요? 전부 주변 아파트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왜 여기에 댔을까요? 왜긴 왜겠어. 위치가 딱 되기 좋으니까. 보세요. 오른쪽에 배방지구 아파트 있죠? 근데 8차선 대도로로 완전히 끊겨 있습니다. 아파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? 큰 길 건너 완전히 분리 고립된 데다 멀지도 않은 곳에 공터 같은 단독마을이 그냥 있네. 아싸 개꿀. 저라도 여기다 큰 차 박아두겠습니다. 이게 제가 꼽은 가장 큰 단점인데요. 요 블록만 딱 마치 섬처럼 둥둥 떠있다. 이러면 차라리 아예 깔끔하게 그냥 단독마을로 빼는 게 맞지 않나. 상가주택, 손님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오지?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네요. 와, 이건 뭐죠? 주차장! 와, 이런 건 좋네요. 실제로도 주차장 용지 맞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상가 손님들 여기다 차 대라, 요런 배려 좋네요. 칭찬합니다. 여긴 또 이미 들어선 집도 있죠? 오리지널 독채로 쓰는 것 같은데 디자인 참 예쁘네요. 저기 멀리 보이는 게 탕정역이죠? 마을 가장 끝에서 탕정역까지 800m 안쪽. 그러니까 걸어서 가도 충분한 거리입니다. 근데 주변 인구 2만 5천 명 중에서 이 역 이용자 수는 불과 2,600명. 조금 많이 한산하다, 그쵸? 하지만 이 역시도 앞에 8차선 대도로가 촤악. 이 와중에 여긴 또 근생용지죠. 여기도 자리 잡는데 꽤나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. 그러나 이 모든 걸 뒤집어버린 강력한 변수가 하나 있죠. 이 주변 개발,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? 아산 탕정 택지 개발 사업, 크게 세 군데로 나뉘어 진행 중인 2기 신도시죠. 계획 인구 약 6만 3천 명, 건설호수는 2만 6천 호가량 됩니다.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시작해 2025년 6월 30일까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. 여긴 단물 다 빠졌다. 그럼 이 동네 운명을 거머쥔 건 어디? 바로 여기 아산 탕정 2지구. 살짝 들여다보니까 현재 개발 계획이 다 끝나고 보상 단계로 들어섰네요. 이 지구엔 4만 6천 명의 인구와 2만 2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고요. 조성공사 착수 시점은 내년 12월이라네요. 자, 우리 마을로선 다행인 게요, 이 위쪽으로는 지하철역이 아예 없죠. 여기가 들어서면 당연히 탕정역 인구도 늘 테고 섬처럼 떠있는 마을도 확실히 뭔가 캐릭터를 잡을 텐데, 문제는 시간. 제가 볼 때는 최소 10년은 우습게 까먹을 거라 예상합니다.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쭉 점검해보죠. 교통 여건이 참 좋습니다. 기본 1호선 라인에 KTX도 빼놓을 수 없겠죠. 또 아래로 당진 청주선, 조금만 더 가면 경부선까지 놓여 있습니다. 여기서 강남역까지 찍어보면 대략 1시간 30분, 수도권 진입할 때 그 끔찍한 정체까지 계산하면 넉넉히 2시간 예상되네요. 다음은 녹지. 바로 옆에 매곡천 외에는 딱히 눈에 띄는 공원이, 여기 하나 있네요. 용곡공원. 걸어서 32분 2km. 이 정도면 꽤 갈만한데 아까 본 대로 큰 도로 하나가 심리적으로 38선을 딱 그어버렸네요. 나머지 인프라들은 훌륭합니다. 배송은 새벽 배송까지 100% 다 되고요. 대형마트는 이 근처 최대 상권이죠. 천안 아산역 이마트 트레이더스, 7분 2.7km. 또 큰 병원도 양쪽에 있습니다. 아산 충무병원 신관, 순천향대 부속병원, 25년 1월 신관 예정이네요. 다만 초등학교는 조금 아쉽죠. 아산 용연초,
큰 길 건너라서요. 무조건 픽업이 강제됩니다. 그 외 전반적인 이 주변 분위기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아산시가 각잡고 여길 땡땡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는요.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너무나 상가주택으로서 리스크가 조금 크다. 깔끔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. 일단 같은 가격이면 수도권 신도시 쪽 초역세권 필지들이 조금 더 낮고요. 입지도 탕정역과 아파트 단지 두 수요층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. 그럼 탕정 2지구 완공까지 버텨야 하는데 내년에야 첫 삽을 뜬다니 10년 이상은 기본이겠죠. 답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. 랜선 답사와 현장 답사. 두 가지를 모두 합쳐야 100% 완성된 답사를 할 수 있겠죠. 이 영상은 그중 딱 절반. 이 점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아, 답사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신가요? 아래 카페 질문 답변방에 남겨주세요. 전국 어디든 최선을 다해 입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? 주거 독립 만세!